நான் இதெல்லாம் ஒன்றும் ஹரபுஜிக்க குந்தே இசில் தே புஷோன் இடி சொத்தன் ஏகிலர் ஹம்பன் ஹெப்பொழுக்கானந்தே கினிக்கன் ஹரபுஜினன்군대를 어디서 보냈냐면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동해안 쪽에 영일만이라고 있어. 토끼꼬리. 토끼꼬리. 그러면 그 토끼꼬리 끝 거기가 이제 대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군대 생활을 보냈거든. 근데 그 우리 부대가 미사일 기지인데 처음 창설이 돼서 거기 막사를 거기 다 새로 지었어. 근데 그 새로 진 막사가 옛날에는 뭐였냐면 공동묘지 자리야. 근데 공동묘지 자리를 다 갈아서 거기서 우리 부대 막사를 지었거든. 어이 벌써 공동묘지 자리라니까 무섭다. 근데 이제 나는 뭐 사병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새로 이제 지은 막사니까 이제 잡일이 많지. 정리해야 될 일이. 그 중에 내가 했던 그 일 중에 기억나는 건 막사는 이제 바닷가가 있고 바닷가에서 한참 올라가서 거기 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막사가 그 이제 변소.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. 화장실. 얘를 어디다 지었냐면 그 막사가 막사에서 바닷가 쪽으로 쭉 한 100m 정도 이렇게 내려온 자리에다가 공중 화장실을 지었어. 어휴. 그러니까 뭐 대소변이 다 그 막사에서 자다가라도 거기까지 내려와야 돼.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와야 되나? 이렇게 내려야 돼. 근데 그 중간에 그 내려오는 길을 이렇게 층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 이렇게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. 그 층계 작업을 내가 했거든. 매치소. 층계 작업을 이렇게, 뭐 이렇게, 땅을 파서 이렇게 고르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르고, 고르고 하는 도중에, 이렇게 사람 폭만큼 이렇게 넓이가 계단을 만들어 나가는데 왼쪽에 뭐가 이렇게 걸려. 나무판이 이렇게 걸려. 근데 보니까 그게 내 생각에 공동묘지였던 자리니까 이게 칠성판이야. 칠성판. 칠성판이 뭐지? 칠성판이라는 건 그 시체를 묻으려면 이렇게 관을 만들 거 아니야. 그 관에 그 바닥판을 칠성판이라고 그래. 옛날부터 난 그거 들어서 안 얘기야. 근데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. 계단을 내는데.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약간 썩기도 하고 이게 칠성판이야. 그럼 내 생각에 칠성판 모서리가 여기 있으면 현재 시신 물론 다 썩었겠지만 이렇게 누워 있을 거 아니야. 그게 항상 생각이나 그렇다고 그걸 다 파볼 수도 없고 근데 그거 적당히 그걸 최종판 이렇게 까가지고 요게 계단을 만들었거든. 근데 이제 밤에 자다가 변이 마려우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고.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은 꼭 뭐 틀림없어 거기 딱 누워 계실 분이 생각이 나. 그러니까 항상 거기 지나갈 때마다 좀 오싹오싹하지. 아유, 낮에도 그러겠다. 근데 밤에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면 그, 이제, 그렇게, 지금 그 얘기를 흘리는 게 아니라, 그건 또. 그 시추에이션이 너무너무 그 무서운 쪽으로 몰아갔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. 근데, 그때 아마 겨울이었을 거야. 그리고 바람도 막, 그 바닷가니까 바람이 막 강해요. 그건 이제, 밤에 배랑 안에 대변이 마려워서, 뭐 새벽 한두 시쯤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, 거기 이제 내려갔지, 추운. 혼자서. 겨울에.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, 근데 그, 공중 화장실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, 이렇게 칸마다 이렇게 있고, 문이 있고, 그다 옛날엔 재래식 변소니까, 이렇게 사각형으로 구멍을 팠는데,
그 밑은 뭐냐면 다 통하는 통이야. 커다란 탱크야. 근데 이제 거기 앉아서 변을 보면 그게 그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. 그리고 바람이 신다니까 그 밑이 바람이 그 밑으로 바람이 확 올다녀. 찬바람도 올라오고 막 그래.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변을 보고 있으면 바람이 심한 날인데 배랑 안에 문이 쾅 열려. 그 깜짝 놀라. 그 다음에 또 배낭 안에 쾅 닫아. 그 또 놀래. 근데 그 정도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야. 내 기억에. 뭐가 있느냐면 밑에서 손이 슥 내 여기 사타구니 이렇게 어느 부드러운 손이 이렇게 만지는 거야.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고. 그게 뭐야? 바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휴지들이 막 휘날리다가 그 휴지가 내 밑바닥을 이렇게 싹 그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긁은 거야. 그러니 그게 그러지 않아도 조마조마하고 무서운데 아니, 그럴 때가 절.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화장실 변소에 대한 반에 뭐 아까의 뭐지 실어의 맛도 뭐 빨간 맛. 종이 줄야 뭐 까만 종이 줄야 하고 변소에서 손이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쭉 전해져 오고 있었지. 근데 그게 재래식 변소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. 지금 같은 건 그런 지금 같은 건 그런 게 없지만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은 사라졌지. 그게 절정이었어. 무서움의 절정. 이렇게 슥 뭐가 손이 와서 나를 잡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났던 기억.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는 그걸로 끝나고 다음번에는 이것도 몇 배 재미는 재밌고 무서운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해. 자 그래 무서웠냐 니들도 자 잘했어 니들. 아 무섭다.